꽁치처럼 구워. 살이 통하다. 엄청 많아. 우와. 인건가? 와. 어이구, 많이 들어갔네. 이거는 저 고등어 아니야? 이거는 찰치. 어우, 정말 큰 거 들었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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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준치, 준치. 썬더도 준치 이 말이. 어, 맞아. 그 준치예요. 준치. 어. 이거는 그냥 버리는 고기야. 어. 회 떠서? 회 떠서. 네. 저걸 해먹는. 아니 나도 이거 회는 떠봤어요. 근데 아... 꽁치처럼 구워먹는 거야. 아 이거 구워먹은 맛이? 아 이거 소금 꽁치처럼 구워먹는. 아 소금구이. 약간 주걱턱이네. 어 주걱턱. 이거는 큰 게 1m도 넘는 게 나와. 뼈가 많아가지고. 네. 이게 다 뼈야, 다 뼈 이거. 근데 형님이 구워먹은 맛있다니까 이따 구워먹어 오지 뭐. 저 멀리 있는 거는 오징어 배 아니죠? 잔도길. 잔도길 저기가 유명해. 그 무료야 무료. 어. 그냥 여기 오신 분들 관광 코스로 많이 다니죠. 지금 단양 거의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 아니 내가 사는 데니까.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진짜 동네는 조만한데 관광지로 엄청 유명한 동네잖아. 지금 상륙 작전 하는 군인 같은데요? 나비처럼 날아서 오케이? 와. 배 타려고 하면은 옛날 선원들 그런 느낌 나는데? 추워. 와. 한 방에 안 보내면 더 괴로울 건데. 아니 세게 때려도. 어, 자연산이다 보니까 좀 세다. 이렇게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나는 손질을 해갖고 어디다 가져가. 근데 이거는 나 구워서 안 먹어봤거든. 네. 근데 쏘가리는 솔직히 좀 많이 기대돼. 여드름이. 아 왜? 오늘 옷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옷은 위에는 지금 가디건인데 안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옷을 입었네요. 손질하고 소금 뿌리오라며 아까. 소금 넣어서 뿌려야지. 짤 것 같은데? 인물은 좀 짭짤하게 해야 돼. 지금 긴장해가지고 그냥 소금 계속 뿌린 것 같은데 얘기하시면서 어떤 것 같아? 그러신 것 같아. 아 왜 그러는데 니는? 아니 멋있어서 그러는데. 아 뉴퀴즈 언더블럭 같아요. 뉴퀴즈 언더블럭.
time by step. 그러다 원신이 떡갈비 하나 올릴까? 지금 생선구이를 하는데 왜 지걸 올리시려고 그래요? 아니 이거 올라갈 데도 없어요 형님. 아니 왜 생선구이 하자 그래요? 왜 지금 떡갈비? 아 이건 나중에 올리든가. 에이 아니, 형님 응. 저 원시 떡갈비 이건 뭐예요 도대체? 아 여기 형님이 저 장사하시는 거거든. 아 맛있어. 근데 아 너무 욕심 부리시네. 아 이 고기를 네. 형님의 부으면 맛있다고 막 계속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 배에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네.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니까 자기 가게를 홍보한다. 아, 그 뭔가 있어. 와, 이야, 껍데기 다. 우와. 아니, 이 목적은 따로 있어. 껍데기 다. 아니, 나는 여기서 구우면 엄청 잘 구워질 줄 알고 그러니까. 떨어져. 껍데기가 아니고 살만 붙었는데도 다 야. 떨어지는. 파는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돈 못 받지. 추워가지고 아우 야, 오늘 강에서 어디다 왔더니 추워. 나 형님 이거 입고 그 원 그 구우실에 이거 입고 오세요? 그럼. 아 얼굴로 시려가지고. 저거 구우려고 오신 게 아니었네. 이게. 아저씨. 아 가게 홍보에 목적이 있었구나. 홍보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아, 나 배 탈 때만 해도 멀쩡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지 난 몰랐어 진짜.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조금만 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다 안고 먹어봤는데 네. 우린 자연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좀 문명적인 이런 걸 해보려니까 힘드네. 본인이 지금 원신이라는 거죠? 네. 아니 속았다. 야, 어디가도 없는 데. 야, 야. 털어야지. 아, 수도. 이렇게 털어야 돼. 아유, 살살. 이게 저놓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요거 술을 좀 한 잔. 가시가 이렇게 많은데. 어우. 뭐 다 까시고. 이거는 회로도 못 먹는 거죠? 아니야, 회로는 얇게 썰어서. 네. 겨울에는. 무침으로 먹으면 맛있어. 회는 그런대로 괜찮아. 근데 원신이라고 그러면서 안경을 쓰셨네요. 원신이 안경 쓰는 원신이 가짜네. 가짜야. 나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웃기네 이게. 와우.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 아니 나 이따가 이거 먹을게 형님. 아니 갈비 때 코딱지. 아유 너 놀래지 마라. 괜찮아요? 맛은 있는데? 어 그래? 전어보다 맛있지? 뻥! 뻥! 네. 자, 민물고기 구이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니 벗어 주세요. 자, 벗어 주시고. 원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동네 이제 원래 신석기 시대 때부터. 예. 그 여기 가게 이름이 원신 뭐예요? 원신 떡갈비. 아. 과거에서 미래로 오셨대잖아. 그러니까 원신으로 살다가 본인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오늘 뵈니까 좀 약간 약기운 떨어지죠. 소맥. 아 형님부터요. 아니 버릇없게. 네가 나를 먼저 줘. 아니 야 버릇없게는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그랬지. 진짜죠? 알았어 해봐. 떡갈비 보자마. 매기부터 한번 먹어볼게. 제가 봐서 아 이 어두일미라는 게 있어. 네. 원신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현대인 같았어요. 이렇게 먹으면. 어우! 진짜 맛있어. 형이 덜 익어갖고 피가 쏙쏙 떨어지는데, 형님. 아니야. 아유, 저는 안 먹어요. 아니, 저는 안 먹어요. 아니, 피가 쏙쏙 떨어지는 걸. 야, 이게 비가 아니야. 얼건데, 아니, 아니야. 나. 아, 보여줘. 아니, 어떻게 비가 아니야. 이게 얼건데. 살아가는 거 같아. 감히 아, 이게 아니고, 저. 난 안 먹어. 이거? 네 볼살. 아니 아, 진짜 안 먹어 형님. 아 형님 드신다고요. 야 이거 디스토마 형님. 아 아니야. 간장 좀 찍고. 와 형 원신이 디스토마가 어딨어요?
와. 맛있어. 아니,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 야! 생고기야, 그냥 생고기! 되게 스토마가 된다니까, 이거! 마이싱 드세요, 형님, 빨리 마이싱! 아니, 생고기 아니야, 진짜. 다 익었어, 속은. 아니, 익었는데 어떻게 피가 이렇게 나오냐고. 와, 난 못 먹어. 자, 블루기. 그건 익었, 네. 익었겠네. 네. 네. 너무 담백해. 근데 어떤 거부터 드셔보신 거예요? 아니, 난 익은 거.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아까 살 조금 먹어봤을 때. 아, 이거 들이갔어. 뭐가 들이고? 형님, 이게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이거 다 익었지. 껍데기 다 익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어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전어가 더 맛있지. 아. 맛있지? 근데 비린내가 아우 야, 민물에 그런 비린내 아우 안 난다며 하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 자 왜 아우 아 이거만 따라봐 응. 나 막 속에서 오는데 이거 뭐가 와 나 외로워 좀 말고 쏘가리 먹어보면 안 돼? 아, 어디를 씹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왜 왜? 비린내 비린내 엄청 심한데 비린내? 엄청 아니 심어. 나는 되게 예민하다고 담배를 앞에서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기 아유 Ha ha ha.